인천 인접 지역 네 곳에서 불이 났는데요. 한 시간 만에 연쇄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. 경찰은 방화를 의심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요. 그 결과 CCTV에서 확인된 방화범의 정체. 경찰은 당일 오후 5시경 범인을 검거했습니다. 범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데요. 이 사건의 경우 현조건조물 방화죄가 적용이 됩니다.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, 화재 대응에 취약한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던 점, 1시간 사이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화재임을 고려해 볼 때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시베리아의 찬 공기 때문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열기구와 난방기구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화재 위험 또한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. 그렇다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?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멀티탭을 이용하여 문어발식으로 사용하기보다 전열기구 한 개씩만 꽂아서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전열기기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사용하기 간편한 가정용 소화기를 5m 이내에 두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.